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채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은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보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지금 보안 쪽이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이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시간 이 대응뿐만 아니라 이 발생 이후에도 뭐 추적이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지금 차세대 보안 정보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증가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이 작년 같은 20년의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268억 원 정도 나오면서 한 7% 정도 상향이 됐었던, 즉 실적이 대부분 코로나 때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니언스는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매출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한 13% 더 증가하면서 코로나의 영향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 보안 쪽은 계속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했을 때에 비해도 한 15% 더 증가할 거다라고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38%에서 39% 가까이 상향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양한 공급처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이미 농협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터진로 이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 쪽에서도 수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니언스는 튼튼한 이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온라인 매체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독특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재가 주가 대비했을 때 위아래도 이제 10% 정도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대략적으로 한 9,700원 가격대가 지난번 상승이 나왔던 가장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하단으로는 일단 7,800원 손절가 잡아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틀의 박스권 안에서는 약간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긴 박스권에 따른 매수세가 또 들어올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낙폭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관점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위로 잠깐의 매물 소화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돌파가 돼서 그 이상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긴 폭으로 지금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잘 모아가고 있는 만큼 주가가 시세 분출할 때에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지니언스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